친구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귀여운 한국 호랑이 남매 무궁이 태범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어. 뽀빠도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받았지 뭐야. 그럼 함께 생일 축하해주러 가보자. 어? 생일? 생일이 뭐야? 아이고, 뭐? 생일 모른다고? 생일 그거 엄청 좋은 건데. 말하는 동그란 뽀빠 TV. 우와, 저 멋진 케이크는 뭐지? 아, 알겠다. 태범이 무궁이 남매를 위한 고기 케이크인가 봐. 맛있는 고기 케이크가 두 개나 있네. 얼른 태범이 무궁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어? 무궁이다! 우와! 이건 내 생일 케이크야. 맛있겠다. 내 생일 축하해주라고 다들 모인 거야? 부끄럽게. 그럼 케이크가 맛있는지 먹어볼까? 야! 같이 먹자! 혼자 다 먹지 마! 알았어, 오빠 먹어. 난 저거 먹을게. 무궁아! 같이 먹자니까 왜 먼저 먹고 그래? 진짜 맛있네. 오빠 값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 먹어야지. 우와, 호랑이 가족이 저렇게 좋아하다니. 뽀빠도 기뻐. 무궁이 태범이는 고기도 좋아하지만 새로운 장난감이 생겨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둘이서 사이좋게 새 장난감을 잘 가지고 노네. 무궁이 태범이 발이 핑크색 젤리처럼 작았는데 이렇게 멋진 호랑이의 발이 되어가고 있었네. 그래도 엄마 옆에 있으면 태범이 무궁이도 아직 아기인가 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에버랜드에서 태범이 무궁이 생일을 함께 축하해줬어. 같이 축하해주지 못한 친구들도 아쉬워하지 마. 댓글로 축하를 해주면 뽀빠가 잘 전해줄게. 총 3명의 친구들에게는 뽀빠가 생일 기념으로 선물도 준비했어. 많이 참여해줄 거지? 그럼 안녕.